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등 60여 교계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동성애인권단체연합회가 9월 출범합니다. 단체들은 최근 별세한 탈동성애인권운동가 이오나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가 지향했던 탈동성애자 선교사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탈동성애인권단체연합회를 출범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탈동성의 인권운동을 확대하겠다며 이오나 목사가 길러낸 제자들이 탈동성의 인권운동을 잘 이어나가도록 물심 양면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.